그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책을 하나 쓰세요. 아무리 죽여도 살아남는 사람. 그거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해경군, 여배우, 검사, 진형 뭐 등등등 대단합니다. 그 제가 준비한 자료는 서면 질의를 네. 할 테니까 쭉 한번 서면 질의 답변을 주십시오. 우선 국가산단에 네. 대한 알겠습니다. 입주 고용 생산 수출 전부 다 빨간불 다 켜졌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 대책 세워야 된다는 거 하고요. 경기도 빈집이 25만 원인데 이게 그 정도면 되는데 네. 빈집 증가율이 28%로 1위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신데 좀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경기도 버스 요금 일반형 좌식형 직행좌식형 순환버스 16%에서 19.5% 네. 인상했습니다. 요금. 이게 도민한테 대단히 부담이 될 텐데 네. 이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청년배당 지역화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화폐 4,961억 발행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70%가 경기도 시군의 정책자금이에요. 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중소상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책자금으로 현금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 이게 중소상인들을 위한 것 같으면 좋은데 경기도의 정책자금을 이 지역화폐로 70% 이상을 풀고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제가 딱 조금 더 묻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직격탄이 경기도가 맞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는 자초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이 꺾이고 그 다음에 생산 뭐 대부분 다 꺾여버렸는데 일본 이 경제 수출 규제 방법 이 부분은 정부가 자초인 거다. 그 영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다. 이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부담이 기업하고 국민에만 가지 정부 위신 때문에 기업 국민이 죽게 생겼어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제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조국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인사말에 경기도의 두 가지 구호, 새로운 경기와 공정한 세상. 네. 공정한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조국 씨가 잘못한 것이 이거예요. 귀에 젊은 사람들의 귀에 균등을 깨버렸다는 거하고 공정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다는 거. 최소한대로 경기도지사가 공정구까지 설치하는데 굳이 거기에 끼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돼지열병 좀 말씀드릴게요. 남북 교류 대단히 2년 반 동안 떠들었어요.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작년에 퍼져서 1억 5천만 도 날라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중국이 손해가 어느 정도 난지는 아십니까? 168조가 났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말씀드리느냐. 그리고 올 5월 달에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습니다. 평안북도를 비롯한 북한의 대부분의 지역이 돼지가 없습니다. 평안북도는 한두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다고요. 이게 올 5월 달에 터진 거예요. 9월 달에, 9월 16일 날, 처음 터졌죠. 연천에서, 그죠? 네. 자, 이 4개월 동안 정부가 남북 교류한다고 그렇게 떠들던 정부가 방역회의조차 한 번 안 하고, 접견 지역 경기도는, 이 지금 보세요. 뭐, 남북 관계 해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쭉 해놨는데, 도대체 뭘 했냐는 거야. 도대체 중국이 저렇게 1년 동안 싹쓸이를 하고, 북한이 5월 달에 퍼져가지고 북한 전역에 돼지가 거의 사라지는 상황인데 이 문재인 정권이 뭘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남북 얘기만 하고 평화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인재예요. 인재. 인재도 대단히 큰 인재라고.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이 5개월 동안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이 정부가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들은 그래 하잖아요. 아무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그러면은 그 5개월에 북한에 들어왔다 중국에 그 사건 터질 때 벌써 우리는 방역체제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백신이 없고 약이 없다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가만히 놔두면 충남까지 다 터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지금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남 국감하고 왔잖아요. 충남 도민들이 경기도가 좀 막아달라 하소연을 하더라고. 왜 국민들이 이렇게 정부가 무능한 정부 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는 손 다 놓고 있어요. 남북 교류 얘기만 하고 평화 얘기만 했지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회의 한 번 안 했어요. 그것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지사님, 말씀. 저랑 생각이 같죠, 사실은. 정부 측에 대해서 욕은 못해도 뭐 했냐 하는 생각 같을 거예요. 의원님 말씀이요. 그렇게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상당히 아주 오래전에 올 봄부터 우리 총리께서 미리 경고하고 여러 차례 현장 방문도 하고 또 저희도 이제 항만이나 또 공항 등을 통한 이 돼지 육류 그 유입을 차단하고 또 잔반 공급을 막는다든지 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했습니다. 진행했고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안타까운 것은 이게 북한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좀 경계심을 필요한 최대치로 안 끌어올리는 측면이 좀 있지 않느냐. 결국은 경계 지점에 멧돼지 감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생 지역이 임진강변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태풍 직후입니다. 직후여서 뭔가 오염물질이 유입된 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정말로 총력 방역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라인을 지금 일단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멧돼지를 최대한 포획해야 되는데 이제 해당 지역부터 포획하면 멧돼지가 엉뚱한 지역으로 우리 감염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쪽 지역부터 좀 막아가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할게요. 네. 예. 그 방송에서 얼마 전에 그 경계선을 넘어와서 휴전선을 넘어와가지고 돼지가 남북을 오가면서 우리 군인들 찬밥이라고 그러죠. 그죠? 찬밥 그 남은 거를 먹고 이런 것도 방송했어요. 네. 이게요. 너무 안일하다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인접국가에서 1억 5천만 도 손해액이 138조인가요? 그 정도의 손해액이 터졌는데 우리가 그걸 대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이 돼지가 거의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네. 5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7월에 북한의 평양북도 돼지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네. 돼지 열병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못하고 있었다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데 이 돼지 열병에 의한 축산농가가 앞으로 다시 제자리를 가려면은 입식하는데도 6개월, 그러면 또 6개월, 1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와버렸다. 네. 만약에 이게 충남 쪽으로 터지는 상황이 되면은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네. 남북교류, 남북대화 다 좋아요. 근본적인 사람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로 떠드는 남북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분만 제대로 우리가 했어도 올 봄에부터 시작을만 해도 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닥터 헬기 부분 잘하셨어요. 그 부분은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여력이 되면은 능력 있는 의사한테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장비를 제공해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네. 이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한마디, 닥터 헬기 부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닥터 헬기 부분만 보면 투입 비용은 실제로 엄청납니다.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한데 저희가 이제 상징적으로라도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제